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Part 3 Reading Part가 시작이 됩니다. 자, Reading이 뭐예요? 읽는 거예요, 그죠? 읽고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Reading을 하려면 재료가 필요해요. 뭐냐? 제일 먼저 Vocabulary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Grammar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야 비로소 리딩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문제를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첫 시간에는 독해 문제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것을 푸는 요령은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가이드에 따라서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조금씩 단계를 밟아 올라가도록 해볼게요. 자, 이 독해 파트도요, 앞서서 보케뷸러리와 마찬가지로 우편에 관한 지문들, 금융에 관한 지문들, 그리고 보험에 관한 지문들을 카테고리별로 모아놨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우편부터 시작할 건데, 이 전체적인 그 독해에 나오는 유형들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독해 유형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자, 독해 유형,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뭘 물어본대요? 이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이걸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눴습니다. 주제를 파악하면 풀 수 있는 문제, 주제 파악형 문제들이 뭐가 있느냐? 이 글의 주제는? 이 글의 목적은? 이 글의 제목은? 글의 요지는? 이런 것들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자, 이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것들. 즉, 말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문제로 나오는 말은 달라지지만 결국 물어보는 건 주제가 뭐니? 라는 얘기예요. 그 주제를 파악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빈칸은 주로 짧은 어휘형 빈칸에 해당하는데요. 이 어휘 빈칸은 주소재를 담고 있어요. 주소재. 이런 것들. 자, 이게 주제 파악형 문제고요. 보통 이제 이걸 전부 다 문제로서 나열해 봤을 때 난도가 높지 않은 애들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의 난도가 주로 주제 파악형 문제예요. 문제를 잘 읽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기만 하면 다 읽고 나면 정답을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 유형 볼게요. 내용 파악형 유형이 있습니다. 내용 파악이 뭐예요? 읽어 나가면서 세부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문제를 물어볼 때요. 내용 일치하는 것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밑줄 그어놓고 그게 주는,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물어봐요. 즉 함축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더라를 기억하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얘네들은요, 찾아읽기가 가능해요. 대부분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혹은 앞으로 출제될 문제의 많은 것들이 여기에서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를 반영하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논리구조형 독해인데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있죠. 점수 높은 것들 아니면 난이도가 높아서 오답률이 높은 것들 이런 것들 대부분이 논리구조형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글이 있고요. 글의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데 그냥 파악하는 게 아니라 글을 막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놨어요. 그럼 글의 순서를 막 조합하래. 이게 글의 순서 문제고요. 아니면 지문을 하나 줘요. 이 지문이 가장 들어가기 좋은 위치를 찾으래요. 이게 들어갈 위치 찾는 문제고요. 아니면 이쯤에 빈칸 하나 길게 뚫어놔요. 거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래요. 주제를 찾는 빈칸인데요. 그 주제 문장, 중심 문장이 영어로 쓰여져 있겠죠? 글을 읽고 앞뒤 맥락을 읽어야지 채울 수 있는 문제. 아니면 여기다가 밑줄 쫙쫙 거놓고요. 이 중에서 제일 어울리지 않은 문장을 찾으래요. 그럼 주제를 반영하지 않는 이상한 문장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어색한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독해 문제는 이렇게 많지만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케뷸러리하고 그래머를 합쳐서 리딩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리딩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문들을 위주로 우리 베이직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색깔 칠해져 있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보이실 겁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이런 것들을 할 거고요. 이러한 문제를 풀려면 우선 구문 독해가 돼야 돼요. 구문 독해가 단어 문법 조합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구문 독해를 하는 방법 그리고 문제를 푸는 요령 같은 것들도 같이 자세히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 나가면서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우편제도의 시작, 바로 우표와 관련한 독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표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겠죠. 그러면 우표라는 주소재가 있을 거고 얘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 중심 소재에 대한 이런 점 저런 점 나열하다 보니까 사실에 관한 글이 될 거고요. 사실을 나열할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유형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일치불일치 문제예요. 읽고 푸는 거, 읽고 푸는 거, 그렇죠? 자, 그리고 얘가 사물 아닙니까? 사물이다 보니까 얘에 관한 표현들은 무슨 태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동사가 수동태가 되겠죠. 수동태.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한 일치 불일치하는 점들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수동태 표현들 문법적으로 확실하게 공부가 되셨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제목부터 보죠. Stems of 조선 다이너스티, 조선 왕조의 우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문제를 볼 건데요. 문제 보기에 앞서서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요, 문제를 막 풀고 맞춰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독해 지문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거죠. 나올 확률이 있는 것들을 자세히 학습을 해두고 문제 유형도 공부를 해두고 자습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뒤쪽으로 가시면 내가 모르는 게 없는지 구멍난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채워넣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338페이지에 보시면 단어를 제가 적어놨어요. 단어 먼저 읽어보세요. 모르는 게 없는지. 이 단어들은 모두 다 저 앞에 보케뷸러리 파트에서 이미 우리가 배우고 온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을 문법에 한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했더니 이런 지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338페이지의 단어에서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으실 거고요. 맨 밑에 줄 볼까요? 맨 밑에 줄.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overprint라는 단어가 있어요. over는 위에란 뜻이죠. 우리 전치사에서 배우고 왔잖아요. 위에. print는요. 인쇄를 한 거죠. 그래서 인쇄된 거에 위에 또 인쇄를 한 것이라는 의미라서요. over, 덧 인쇄를 했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덧 인쇄된 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proclaim이라는 단어 보이네요. pro는 before의 의미를 갖습니다. 뭐뭐의 앞에예요. 대중 앞이겠죠. 여기에 claim은요. claim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거랑 발음 똑같죠. claim. 그죠? 이때 claim은 선포하다.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소리쳐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리 지르다에서 왔어요. 그러면 앞에서 소리쳐서 말하는 거니까 모두의 앞에서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의미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언이라고 되고요. 맨 마지막 단어 보면 surcharge라는 단어가 있죠. sur 하면 이거 슈퍼라는 뜻인데요. 슈퍼는 플러스에서 왔어요. 여기에서 charge는 부과하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surcharge 그러면 추가 부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금 할증료라는 뜻으로 surcharge를 사용을 했던 거죠. 자, 단어 확인을 좀 먼저 해보시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문제 푸시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읽어보는 거예요. 푸는 게 아니고 읽어보는 거예요. 문제 풀 때요. 우리가 실전으로 문제를 푸실 때 문제풀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를 먼저 읽어서 그걸 기억을 한 뒤에 지문 읽고 다음에 보기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왔다 갔다 시간을 하면서 시간 다 잡아먹어요. 다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 높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왔다 갔다 하는 걸 줄여야 됩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그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그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혹은 좀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될 구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구문들을 찾아서 읽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학습법이에요. 자, 연습해볼게요. 연습 1번 문제를 볼게요. 찾아 읽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고유 명사들이 있어요. 고유 명사하고 고유 명사 그리고 숫자 관련한 표현들은요. 글을 출제자가 아무리 바꿨어도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요. 이름 나오는 거하고 숫자 관련 표현들은 말이죠. 출제자가 문제를 푸는 그 방식이 뭐냐. 특히나 일치불일치 문제를 내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앞에서 나왔던 지문에 나왔던 단어 있죠. 지문에 나왔던 단어를 보기에 그대로 내요. 그대로 내는데 대신 뭘 바꾸냐면 동의어로 내요. 헐. 동의어 알아야 돼요.
여기서 얘기한 동사를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내 주는데 단어를 싹 바꿔서 써요. 그러면 해석 안 하고는 이 문장이 그 문장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공부한 사람 안 한 사람은 걸러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꿀 수 없는 표현들 얘네들 보이죠? 그러면 이거 찾아 읽기 하시면 됩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문제가 영어로 쓰여져 있으면 난이도가 확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우본에서 낸 문제, 그 예시 문제를 보시면 문제조차 영어로 되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직무 관련 독해 지문 자체가 엄청 어렵거나 그런 것들을 내지는 않으니까 대신 이런 데에서 난이도 조정 가능해지는 거죠. Which of the following? 그러면 which가 뭐예요? 우리 문법 시간에 which를 배웠는데 which가 맨 앞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의문사로 쓰일 때 무슨 뜻입니까? 어느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것. 그럼 of the following, follow는 뒤따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뒤따르는 것 중에 어느 것, 즉 다음 중 뭐뭐한 것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음 중 어느 것? 이거 묻는 거예요. 어느 것. 얘는 다음이에요. 다음. 오브가 들어왔으니까 중이죠. 그래서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매치가 뭡니까? 매치, 필요하다, 부합하다 이런 뜻이라서요. 얘는 일치하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다음 중 일치하는 것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일치하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됐어요. The content of the text. 텍스트는 글이죠. 컨텐츠는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글의 내용 중. 이제 다음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이거요. 다음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는지 봅시다. The first issue. 처음으로 발행된 우표, 그러면 분명히 첫 우표의 첫 발행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서 얘가 맞는지 바로 같이 푸시는 거예요. Were a five types. 다섯 가지 타입이다. 그럼 첫 우표는 다섯 가지 타입이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맞는지 틀린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The first stamp. First stamp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또 찾을 수 있어요. Were issued. 발행되었습니다. In over, 넘어요. 3 million copies 했어요. 그러면 300만 장 이상이 copy가 되었어요. 발행이 되었고, were actively used. 아주 활달하게, 활발하게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단어죠.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길잖아요. 길어서 기억 못할 것 같으면 키워드를 한글로 적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면 300만 이상 발행이 되었고 사용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이 중에서 동사를 수식한 부사 좀 보세요. 이 부사어들 중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함정을 만드는 애들. 그게 뭐냐면 약간 극단적이고요. 극단적. 이 애들 아니면 전체를 나타내는 부사들입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할 거. 그러면 얘네들은 찾아읽기가 가능한 키워드들이고요. 얘네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심해서 읽다 보시고. The second stamp. 자, 두 번째 stamp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부분에서 얘에 대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Stamps were issued니까 발행되었습니다. When postal service? Postal service니까 우편 서비스가 resumed in 1895라는 단어가 있겠죠? 뭐 단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숫자가 있겠죠? 그러면 1895만 눈에 부르켜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확인을 했잖아요. 자, 첫 번째 우표고 두 번째 우표죠. 글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첫 번째 우표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다가 어드매칭 가면 세컨드 우표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리고 또 이렇게 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우표에서 1, 2번 보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다. 근데 여기 글이 더 있네. 읽을 거예요? 실전에서는 안 읽어요. 우리 지금 공부할 거니까 우리는 읽을 건데 지금은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문독해 연습도 해야 되고 어디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췌가 될지 모르니까 가능성 높은 지문이라고 했으니까 다 보긴 할 거예요. 나중에 문제 푸실 땐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눈에 힘빡 주고 보고 여기는 그냥 읽어요.
그렇구나. 사실 확인해요. 어디가 나올 때까지? 세컨드가 나올 때까지요. 그러면 세컨드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눈에 힘주고 보면서 이거 찾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뭘 찾을 거예요? 1895를 찾을 거예요. 왜냐? 그 숫자에 대해서 나오는 그 지문에서 얘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 보시면 두 번째 우표가 발행이 됐어요. 그 발행된 시점이 언제냐면 우편 서비스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re는 들어가네요. 다시. 이게 재개하다라는 동사예요. 재개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어디 있을 거예요. 이거 나오는데. 그죠? 근데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출제자가 그렇게 돼요. 단어 바꿔서. 이 부분 또 찾으셔야 되고요. The price of the stamp. 1897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출제자가 아무리 단어를 변환해서 써도 동사는 저렇게 다 변환이 될 수가 있는데 형용사도 변환시킬 수 있는데 고유명사랑 숫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읽기가 쉬워집니다. 역사 지문이 그래서 쉬워요. 자, 1푼이었다. 1897년에 발행된 이 우표의 가격은 1푼이다. 이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 문제를 봤으면 이 문제를 보면서 지문을 동시에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읽고 나면 그런 점이 좋아요. 문제가 우리는 더 있죠? 왜냐하면 이 지문 중에서 어느 부분이 발췌될지 모르니까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건 다 집어넣어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뭐예요? Which value니까 value가 무슨 뜻입니까? 가격이라고 쓰였겠죠? 보케뷸러리에서 우리 하고 왔잖아요. 가격. 어느 가격이냐 이거예요. Of the stamps were issued for the first time. 제일 처음에 발행된 우표의 가격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따가 보면 알겠죠?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 숫자들 보이는 대로 읽으면 정답 체크. 자, 세 번째요. Who, 누가 했어요? 의문사를 잘 보셔야죠. 누가 프린트 했나요? 자, 의뢰한 게 아니고요. 프린트 한 거예요. 누가 프린트 인쇄를 했습니까? The stamps of 1895년 시리즈를 한국에서 누가 프린트를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누가 프린트 했다가 나오겠죠? 이 부분도 1895 나오면 찾아읽기 하면서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이제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지문을 보는데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들 천천히 나가 볼게요. 구문 독해 하면서. 자, stamps of 조선 다이너스티에서 조선 왕조의 우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가 우표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많을 것이다 라고 했죠. 왜냐하면 지금 발급한다 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요. 가격이 얼마다 라는 얘기가 있을 거고요. 전부 다 사람이 뭘 했다 라기보다는 주어가 우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동태도 제대로 공부했는지 이 지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나오면 제가 나오는 대로 수동태에 표기를 하면서 가볼게요. 자, Korea issued, 한국은 발급했다, issue 했다, 발행을 했다, 뭐를요? Its own stamp를 발행했다, 이겁니다. 자, 날짜 앞에 뭐 써요? 우리 전치사 배우고 왔죠? 전치사 되게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날짜, 정확한 날짜 앞에 November 18th 앞에 on 썼어요. 그리고 연도 나옵니다. 1884년, 그러면 뒤에 when이 나왔네요. 이 when이 1884년 11월 18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부연 설명, 즉 부사절을 나타내는 애고요. 그때가 언제다라는 얘기예요. 1884년 11월 18일이 언제냐? When the first postal service was created. 어머, first가 등장했어요. 첫 번째 지문하고 첫 번째 문제에서 1번, 2번 보기에 first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first issued였나요? 네, first issue stamp가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 시기에 우리는 뭐 했냐? 처음으로 우편 서비스가 만들어졌대요. 우편 서비스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거니까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5, 10, 25, 50, 100 문의 values, 가치가 이런 뜻이죠. 가치, 즉 가격이. 다섯 가지네요, 가격이. 다섯 가지의 가격이 were printed. 뭐가 됐어요? 인쇄되었다. 언제요? For the first time. 오, 예, first 찾았어요. But, 근데? 그런데? Only? The 5 and 10 moon stamps were issued.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맞다고 체크할 뻔했네. 그죠? 자, were issued 수동태가 또 등장을 합니다. 스탬프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were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프린트된 것은 다섯 개를 프린트를 했어요. 근데 이슈, 발급한 거는 누구예요? 5하고 10, 얘만. 5문하고 10문만 발급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1번 문제 1번 보기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issued, 발급했다 다섯 가지 타입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아니요. 일단 프린트는 되었는데 내보낸 거, 이슈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1번에 1번 보기를 가셔서 1번에 1번 보기 여기를 가서 아 이건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찾아읽기 가능해졌죠? 자, 두 번째 These stamps were printed. 이 스탬프들은 were printed by 이렇게 들어갔네요. 수동태입니다. 그죠? 누구에 의해서 인쇄가 되었냐면 Japanese Paper Money Bureau of Ministry of the Treasury 그냥 짧게 줄여서 일본 조폐국입니다. 그죠? 재무부의 조폐국이고요. 뷰러는 여기서 협회를 뜻하거든요. 페이퍼 머니 뷰러니까 조폐국이죠. 자, 여기서 발행이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Decoration of the background and empty space of these stamps include include가 포함하다라는 동사잖아요. 동사. 그죠? 앞에 주어가 decoration 있고요. of the background and empty space 가 있어요. 그죠? 얘도 주어고 얘도 주어네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하고 또 이렇게 수식할 거예요. 장식과 빈 공간. 이 우표의 빈 공간은 include 포함하고 있습니다. geometric 지오가 땅이라는 의미를 가고 있어요. 땅. 그래서 metric 땅을 측정하는 것. 즉 땅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geometric 하면 기하학의란 뜻입니다. 기하학적인 기하학의인데요. 기하학적인이 해석이 더 맞다. 그죠? 자, circle, 기하학 무늬의 어떤 circle, 원. 로투스는 연이고요. 페탈은 꽃잎이에요. 그래서 연꽃잎. bat, 박쥐 모양도 있고, cloud도 있고, 피어니 모란꽃도 있고, lettuce, 격자도 있고, flowering plant니까 화초죠. 꽃 피는 식물. and arabesque design. 아라베스크 디자인이 뭐예요? 아랍이죠. 아랍에서 온 거예요. 아라베스크는 옛날 말이어서 베스크가 붙였지 이게 뭐뭐 스틱이랑 같아요. 뭐뭐 하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아랍 문화에서 온 그러한 무늬들 있죠. 타일 무늬들 보시면 되게 화려한 거 있잖아요. 꽃도 있고 기하학 무늬도 있고 이런 것들. 자, 그게 아라베스크 무늬예요. 이러한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지문에 보시면 디자인 얘기 있었어요? 디자인 얘기 있나요? 없는데요.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Nearly 3 million. 숫자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300만이 나왔어요. 300만. 몇 번 지문에요? 1-2. 지문에 있어요. 300만의 these stamps were 이 300만 장이 프린트가 되었으나 but this saw little use. 이것이 보았다. little use니까 이용을 적은 이용을 보았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잘 이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용된 건 거의 없습니다. as 뭐 때문에요? as the post office was burned down. was burned. 탔어요. 근데 burned down 하잖아요. 완전히 다 타버려서 전소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소했어요. during, during이 뭐예요? 기간 앞에 쓰는 거죠? 뭐뭐 동안, 자, 부사로 이렇게 이 포스트 오피스가 완전히 불타버려서 거의 사용될 수는 없었어요. 300만 장이나 인쇄를 하긴 했는데 during 언제요? 갑신, 쿠프 있죠? 이거 쿠데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갑신 정변에 In December 1884. 자, 1884라는 숫자가 우리가 봐야 될 경우에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넘어가요. 1884년 12월에 이게 이제
전소가 되면서 우체국이 전소되면서 300만 장은 이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번 지문 보세요. 1번 다시 2번 지문. The first stamps were issued in over 3 billion copies. 300만 장 이상 인쇄가 됐어요. And were actively used. 맞아요? Actively used. 사용이 됐어요? Actively 하게? 안 됐죠. 그러면 이것도 틀렸네요. 2번도 아님. 일치하는 거 골라야 돼요. 자, 이제 second 나올 때 1895하고 1897이라는 표현 나올 때 열심히 또 읽어보면 돼요. In early 1886, 1886년에 unused stamps, 이용되지 않은 이라는 분사로 쓴 거죠. 이용되지 않은 우표들이 were granted. grant는 수여하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어졌어요. to 누구누구에게 주어졌냐? Heinrich라고 해요. Heinrich인데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Heinrich Constantin Edward Meyer라고 해요. 이제 영어식 발음이에요. And company, a German company based in 뭐라고 해석하게요? based in 뭐뭐에 근거하여란 뜻이죠. 뭐뭐에 근거하여. 근데 지금 회사고 뭐뭐에 근거했다잖아요. 그래서 본사를 얘기해 줍니다. 본사. 본사가 햄버거 아니에요? 함부르크예요. 자, 햄버그에 있는 이 본사에 위치한 저 마이어 컴퍼니 있죠? 여기로 다 보내진 거예요.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남은 우표가 보내졌어요. 사용하지 않은 게. to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왜냐? 여기 이제 주절 끝났잖아요. 문장 다 끝났어요. 뭐뭐 하기 위해. 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애입니다. 왜 갔어요? make payment래요. make payment for. pay for 하면 뭐뭐에 대한 지불을 하다죠. 뭐뭐에 대한 지불을 하다. payment for 하면 뭐뭐에 대한 지급이 될 거고요. make payment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지불하다라고 돼야 돼요. 그러면 for 뭐뭐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다 보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A printing stamps to Japan. 자, cost of printing이니까 인쇄비예요. 인쇄비. 아니, 지들이 인쇄를 해놓고, 조폐국에서 인쇄를 해놓고 인쇄비 지급하라고 해서 그 인쇄비 지급을 못하니까 저기로 이제 보내버린 거죠. 팔린 거예요. 말하자면. The stamps to Japan. 그렇게 해서 다섯 가지 이렇게 우표가 있었고 아무튼 보내 졌습니다. 됐어요. The next series. 자, 여러분 여기에는 동사 아니죠? 분사죠? 뭐뭐에 근거한, 뭐뭐에 본사를 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The next series of stamps. Next series. 첫 번째 시리즈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next series라고 여기서는 표현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Second stamp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문제를 보면서 이미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는 거예요. 자, the next series of stamps did not appear until. 여기 중요한 구문이 보이는데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체크를 할까요? Did not appear until이 들어가 있어요. 전치사 할 때 until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리고 not until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not until이 무슨 뜻이었죠? Not until. until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 포함을 개념해서 여기까지, 이때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때까지는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이때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이 다음에는 했다란 얘기예요. 이 다음에는 즉 이게 되고 나서야 이거 했다. until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1895년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두 번째 스탬프가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When, 자, 1895라는 숫자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었나요? 1895 이제 보기 3번에 있어요. 보기 3번에 1895년. When the postal service was reintroduced. 이런 표현이 있네요. reintroduced. re가 뭐예요? 다시. reintroduce 다시 그죠? 다시 뭘 했대요? 뭔가 재개했겠죠. 그죠? 우리가 단어를 봤는데 뜻을 잘 몰랐던 단어가 있잖아요. resume이라고.
걔가 여기서 나오는 애입니다. 자, 흐려졌어.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자, 잘 보이셔야 되니까 좀 진하게 할게요. 수동태가 일단 등장을 했고요. 요 단어가 우리가 몰랐던 그 단어인 것 같죠? 자, introduce는 소개하는 거, 즉 도입하는 거예요. reintroduce는 재도입, 재시작을 의미합니다. 보기에서 우리가 뭘 봤냐 하면 여기 있어요. 그죠? 재개하다 라는 단어를 봤어요. 단어 어때요? 바꿔서 썼죠. 동사는 이렇게 바꿔서 씁니다. 동의어 그래서 알아야 돼요. 1895라는 걸 봤고요. 포스탈 서비스가 1895년에 재개되면서 두 번째 우표가 발행되었다. 어때요? 찾은 거 맞나요? 1895년이 되고 나서야 이거대로 하면 1895년 언제예요? 포스탈 서비스가 재도입되고 나서야 두 번째 우표가 된 거죠. 그러면 3번은 맞았잖아요. 이거 맞았어요.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 보셨어요? 일치하는 거 고르는 문제였으니까 얘는 볼 것도 없다. 3번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가셔야 돼요. 그렇죠? 자, 얘도 맞는지 확인할게요. 1897이라는 숫자를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The stems of the 1895년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 있다. 1897. 여기부터 이따가 읽으시면 정답 볼 수 있겠죠? 자, 1895년의 우표 시리즈가 consist of 뭐예요?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된입니다. 구성을 나타낼 때는 우리가 of 쓰기로 했죠. from 아니고 성분 변화 없이 구성하는 거 of였죠. 전지사에서 배웠었어요. of four values 네 가지의 가격이 있었습니다. 5, 10, 25, 50 푼이에요. 이번에는 푼, 문이 아니고 푼이에요. All these stamps were 이 모든 스탬프들이 이 모든 우표들이 printed by 해서 누구에 의해서 인쇄가 되었어요. The Andrew B. Graham Company예요. A company based in Washington. Based이니까 또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and 그리고 feature 특징 지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특징으로 했어요. A tag symbol. 태극 마크를 심볼로 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프린트를 했대요. 아까 누가 프린트 했냐고 물어본 것 같은데 몇 번이었죠? 3번에 있었던 것 같아요. 3번에 누가 1895년 시리즈를 인쇄했는가? 누구였죠? 방금 봤는데 앤드류 그레이엄. 여기 있네요. 이 문제 푼 거예요. 다시 가서 확인합시다. Andrew B. Graham Company, 그죠? 얘네가 all these stamps were printed by 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언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앞에 있잖아요. 1895년. 자, they were overprinted. 이번엔 그것들이 were be동사 pp. 덧 인쇄되었어요. 뭐로요? 대한이라는 글자가요. 1897년에 인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897년에 인쇄한 가격을 또 확인을 해야 되죠? 가격 여기부터 나오니까 1-4번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1-3번 확인을 했고요. 자, 1897년에 in accordance with 뭐뭐에 일치하여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일치하여 그러니까 뭐 하면서 했냐면 Proclamation of the Korean Empire 대한제국 선포와 맞물려 혹은 대한제국 선포와 일치하여 대한제국 선포와 동행하여 등등등 네 가능한 것 중에서 제일 예쁜 해석하시면 돼요. 그거와 맞물려서 And surcharged 어떻게 됐어요? Surcharged 추가 부과가 되었다예요. 그죠? 추가 부과가 됐는데 to 어느 지점으로 갔냐면 for이 아니고 to 썼죠. 왜 그럴게요? 목적지니까 1푼으로 1푼 할증이 되었습니다. 1900년에 할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이것도 확인했어요? 그러면 4번도 아니에요. 1번에 4번도 아닌 거죠. 자 그럼 1번 문제는 풀었어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수동태 진짜 많이 나왔죠. 수동태. 왜요? 사물이 주어니까. 그러면 was pp인지 were printed인지 전부 다 뭘 보고 알아요? 앞에 있는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이거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확인할게요. 자, 2번. Which of the value of stamps? 어떤 스탬프, 스탬프의 가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기서는. Issued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발행됐던 거. 얼마였어요? 다섯 가지가 인쇄됐는데 두 가지만 발행이 됐다라고 했어요. 가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처음에 50, 25, 50, 100 문을 printed for the first time 했지만 but only 5하고 10 문만 issue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발행된 것은 5하고 10만 됐어요. 그 정답이 여기죠. 5하고 10만 된 거. 그래서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찾아 읽기도 가능하고 구문 독해도 지금 한 번에 보셨습니다. 이렇게 3번 문제도 풀었고요. 어때요? 이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독해는요. 독해는 사실은 관련 독해, 그 구문 독해 연습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독해가 어떻게 나오는지 경험치를 쌓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문에 대한 복습 공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막 급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많이 많이 풀어야 되는 시기. 공고나고 나서 시험 보기 한 3개월 전쯤, 한 100일도 안 남았을 때 그럴 때는 정말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만 그 전까지는 기본기를 계속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좀 다양하게 혹은 자세히 학습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서 이제 구문들을 좀 봤잖아요. 수동태 구문 봤고요. Not until도 봤어요.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 구문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됐는지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함께 해석을 하면서 수월하게 넘어갔지만 혼자 하기 아직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죠? 그럴 경우에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이 지문 혼자서 해석해보는 연습, 그리고 문제풀이 연습을 하시려면 저랑 푼 순서 그대로 가서 아 여기에 뭐가 있었지 어떤 식으로 봤지 라면서 문제 먼저 보고 옆에 체크해보고 그리고 다시 지문으로 넘어오는 연습,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하나하나 진도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두 번째 챕터에서, 그러니까 유닛 두 번째에 있는 지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인트로덕션에서 문제풀이의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학습하는 자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